이윤신 전화정사. 하이리디오 소스. 몰라 알 수가 없어. 가리지날이 아니고 오리지날입니다. 너 꽃이 타니까 예쁘다. 찰리야. 찰리야? 아이고 잤어요. 잘했어요. 깜짝 놀랐잖아.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 예뻐라. 집 앞에 수국이 엄청 풍성하게 폈어요. 아니 애기 머리보다도 훨씬 커. 어른 머리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요 행잉 베스킷 이것도 되게 잘 크죠. 진짜 식물계 마이너스 손이라서 똥손. 맛있다. 파워가 대단한데요? 오 시원해. 기윤신 전화장사. 새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로봇. 어이 깜짝아. 광고 같아요. 부르는 노래는 인기가 끼지 않아. 하지만 우리 집은 부르는 노래 아니야. 빵! 저거 오늘 저희 엄마 아빠가 오시거든요. 공항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한 6년 부모님 뵌지 6년이 되다니 세상에나. 제가 며칠 전에 찰리랑 셀카를 찍었는데 좀 잘 나온 것 같길래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 보고 눈물 날 뻔했다고 그러시길래 오늘 염색을 하고 또 가는 길입니다. 흰머리는 괜찮지. 흰 눈썹보다 어떻게 해야 돼? 마스카라? 네 마스카라 쓰세요. 장갑에 구멍이 있었나 봐요. 손톱 색깔이 물들었어. 왜 예쁘게 네일링 했네. 예뻐 예뻐. 너무 귀엽네. 엄마랑 아빠. 아빠 그림을 많이 날씬하게 그리네. 아빠 살 많이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붕? 빵! 이렇게 어유 묵직하네. 어이구 아이고 얘 할머니 여기 타도 되겠다. 어이 우리 차 미쳤냐 쫑. 조심해 나 뒤로 나. 어머 진짜 와 빠르시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본 박두. 이 부채 좀 줘보세요. 아니 이 부채는 진짜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야. 미국 여행의 필수품. 소주. 야, 화장품이냐 뭐냐. 아니 아빠 내가 언박싱 해야 된다고. 그냥 제가 할게요. 다시 채워놓으세요. 이거 다시. 이거는 음셰프의 냉면장. 오 내가 냉면 먹고 싶었는데. 그래요. 잠깐만. 아버지 제가 할게요. 방송 욕심 있으신데요. 미쓰리 떡볶이 소스. 배고픈 소녀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이 미쓰리 떡볶이 소스의 1번 순한 맛이 정말 매운맛이라고는 1도 없어요. MSG 풍부한 맛. 미쓰리 떡볶이 소스. 마라 샹궈 소스. 이 마라 소스 중에 이 브랜드. 어이구. 야 이거 이 하이리디오 소스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야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나갔냐 어제. 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프로야 프로. 금방 끝나. 금방 카레요. 한 카레. 오 찰리꺼. 어머 진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고기 들어간 거는 미국에 반입이 안 되니까
황태하고 야채로 만들어진 크루아상이래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철리한테 줘볼까? 어. 여보, 또 우장채랑 쏟아 드세요. 아이, 맛있어. 할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거는 얼굴팩. 어, 섞어. 어머나, 이건 뭐예요? 녹차탕 쌀. 녹차탕. 쌀국수. 떼필링. 쌀국수. 그리고 이거는 동생이 챙겨준 거. 머스터드가 들어간 무화과잼. 이게 고급스러우면서 은은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좋다는 꿀. 로얄 젤이 약간 들어간. 아, 확실했습니까? 네. 이거 패키지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딱. 이것도 동생이 챙겨준 거. 이거 올리브오일인데 포크로치마가 들어가요. 약간 매콤한 올리브오일인가 봐요. 이거는 화이트 트러플. 어,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오일. 엄마 지금 말리는 기분이야 지금. 버벅 되고 있어. 아, 나 정말 그 부모님 모시고 하니 참 버벅이고 지금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이것도 동생이 챙겨준 되게 맛있대요. 병 진짜 조그맣네. 이거 한 입이겠네, 한 입.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이때. 길비스 까사. 스푼 레스트. 뭐야, 접시야? 어? 아니, 이거 이렇게 국자 넣는 거야. 근데 너무 자리 차지하지 않아? 저희 엄마 별명이 사실은 따로 있어요. 초여사. 유튜브 하는 언니 갬성을 또 살려주고자 이렇게 구멍 3개 뚫린 소스통이에요. 케첩하고 마요네즈하고 같이 나오는 케요네즈? 그렇다네요. 뭐 이렇게 얼룩말처럼 이렇게 나오나 봐요. 맛있다는 소금. 소금이 또 그냥 다 같은 소금이 또 아니잖아요. 오, 박꼬지. 이 박꼬지, 말린 박꼬지 우엉처럼 양념에 해갖고 김밥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중국산 아니고 한국산. 일회용 종이 도시락. 배고파 소녀들 소풍 가고 할 때 주로 그때 이제 김밥을 싸주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딱 김밥이 딱 들어가는 일회용 종이 도시락이 없잖아요. 완전 애정하는 신발이 이제 하도 신어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지압도 되는데요. 물에 젖어도 걱정 없어요. 빨리 마르고 닦기도 편하고 강추합니다. 짜잔! 자외선! 이젠 걱정 마세요. 자외선 차단되는 선캡! 멋지다, 야티가 된다. 모델 같은데. 몰라. 한국 가면 꼭 사오게 되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 양말 더신? 어, 더신.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아주 죽었어요. 건조 매생이. 건조 매생이도 그냥 막 여기저기 또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이거 다야?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야? 어머니, 이거 뭐야 이게 다섯 개가? 다섯 개면 1년 먹어요. 네? 1년 먹어요. 안 먹고 애 키면 1년 먹어요. 아, 안 먹고 갖고 있으면 1년 먹는다고? 찰리 왜 이렇게 귀여워? 아빠 양말도 왜 이렇게 귀여워? 소니 미소니 그거 뭡니까? 가리지날이 아니고 오리지날입니다. 가리지날은 또 뭐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리지날이라고 하지요. 요즘 말로는 짝퉁이라고 하나요? 양말 보시고. 오, 세탁망이 진짜 짱짱하다, 엄마. 여기서 파는 거는 되게. 허물렁허물렁 해가지고 몇 번 빨면 막 찢어지고 지퍼 고장나는데 이거 거는 확실히 한국 건 달라. 어, 이거 곱네요. 색깔 그냥 핑크핑크하니. 그냥 분홍분홍. 이건 뭐예요? 저 세탁망. 이거 세탁망이야? 매트. 나 속을 뻔했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주 좋은 멤버님이야. 이런 거 있어요, 니네들? 네. 나는 서프라이즈 하려고 갖고 왔는데 있었구만요. 이거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 부채를 갖고 오시질 않나? 지금 우리가 미국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 무슨 오지인 줄 아셔요. 너무 귀엽다, 파우치. 열어봐도 돼? 어, 열어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모랑 할머니랑 아주 그냥 멋진 선물을 한가득 해주셨네. 이 펜 너무 귀엽다. 아, 이건 네일에 붙이는 스티커다. 귀여워. 요거는 배고파 소녀들 둘째.
슬라임, 또 한국 슬라임이 또 아기자기하니 예쁘다고 해갖고. 아유 귀엽네. 이거 얘들아 이거 너네 속눈썹 영양제. 2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어 이거. 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우리 배고파 소녀가 기다리던 이 샤워 타월. 미국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뭔가 힘이 없다고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쓰다 보면 찢어지고. 저희 엄마 쓰시는 거 이거 짱짱한 거를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거 사다 주셨어요. 오래된 또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 드라마 슈룹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한복에 완전히 빠졌어요. 저희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같이 만나자고 그래갖고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한복 입은 선물을 사갖고 오셨는데 약간 전통 의상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요거는 뭔가 했더니 예전에 동생이 여행 가가지고 사갖고 온 앞치마 핀란드였나? 신혼에 새색시처럼 앞치마 메고 한번 요리 한번 해야 되겠어. 이 스카프 뭐 목에 안 더우세요? 아니 저도 그냥 뜨거운 거보다 낫지. 뭐 자외선 차단?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와 무장을 하셨어 무장을 하셨어. 그러니 나보다 주름이 더 없지. 관리 관리. 혜민이가 오늘 또 마사지도 해주신대요. 어머머머머머. 도와드릴까요? 와. 장갑도 끼야 되는데 그냥 장갑은 그냥 깜빡했네. 예쁜 어머. 고운 손이 그냥. 어머머 어머머. 네네네. 관리의 여왕. 여보 모자 한번 써봐. 모자? 우와 진짜 창피하다. 5m 떼세요 5m!